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붓을 끼울 수 있는 붓집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오늘 그릴 그림은 엽기라는 꽃이에요. 야생화인데 들판에 많이 피어 있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씩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면 정말 예쁜 꽃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줄기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는 줄기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붓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줄을 길게 그어줍니다. 하나는 옆으로, 이 정도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옆에 다른 세 가지도 하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우리 그렸던 그런 방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고운 광목이기 때문에 그림의 그 모양이 아주 곱게 나오는데, 이 천은 굉장히 거친 천이에요. 캠퍼스 천 비슷한 천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조금 거친 터치가 나오게 되겠죠. 줄기를 먼저 그려놓고 이제 이파리를 좀 그려볼게요. 이파리는 초록색에다가 우리 주황색을 조금 타면은 조금 무거운 느낌의 초록색이 돼요.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할 때는 붓을 세워서 가는 쪽에 바닥에 닿도록 해서 꾹 눌러서 끝까지 가주세요.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로 갈수록 조금 짧게 표현을 하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색깔의 초록색을 조금 써서 윗잎들은 조금 더 밝게 표현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에도 하나 더 그려도 되죠. 자, 이렇게 이파리가 됐습니다. 자, 엽기를 보면 끝에 구슬처럼 꽃이 달려 있는데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이용해서 구슬 모양의 꽃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꽃잎은 진짜 어렵지 않고 동글동글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맨날 선생님 쉽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원뿔형의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저 풀밭에 가면 문득 선생님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네. 버들강아지, 강아지풀, 강아지풀. 강아지풀은 근데 털이 달려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강아지풀도 그리죠, 선생님. 그리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아지풀 예. 이렇게. 빨갛게 요 끝에, 줄기 끝에다가, 동글동글하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도 하나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간 거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하나. 그려줍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려주고. 정말 대충 그리시는데. 네, 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예뻐지면 되는 거 너무 예뻐요. 너무 아니에요? 예뻐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한 색깔이면 조금 단조로우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주황색과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조금 밝은 색깔의 물감을 조금 묻어서, 군데군데, 조금씩 찍어서, 명암을, 그죠? 두 색깔이 나니까 훨씬 더 예쁘죠? 군데군데.
찍어서 메워줍니다. 아래쪽 위주로. 사실 이런 게 선생님 법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칙이 없으니까 그죠? 너무 재밌죠. 그냥. 자기 예. 취향에 따라서 파란색을 그려도 되고 꼭 빨간색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쁘게만. 예쁘게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마무리 끝났습니다. 네, 멋지네요. 우리가 다 그린 작품에는 자기 이름을 적는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저도 제 이름에 예, 영문 이름 마지막 자를 저는 항상 적어주는데 내그 티내기 예, 내 티나게 작품 아니면 뭐 애기들 거면 자기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요 애기들 이름을 그래도 될 뻔했다 그죠 진짜 바탕이 거치네요 이렇게 작업은 끝났습니다.